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리액트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공부했어요.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겠지만 과한 공부는 부족한 공부만큼 해롭습니다. 머리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배운 걸 충분히 써먹어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뇌가 억울해하지 않죠. 전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몇 개 소개해드리고 이만 물러나려고요. 자, 우선 immutable이라는 말을 제가 수업에서 많이 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게 느껴질 거예요. 불변으로 번역되곤 하는 immutable은 구현을 단순하게 유지해서 더 높은 복잡성에 도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변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과도한 자유를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르듯이 너무 자유분방한 어떤 변경 가능성은 종종 대혼란을 가져오고 심각한 사고를 부르곤 하거든요. 특히 고도로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값의 변경은 매우 난감한 이슈를 부르곤 합니다. 배열과 객체를 이뮤터블하게 다루기 위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immutable.js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배열 그리고 객체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연산이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복제된 원본을 변경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더욱 견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리액트와 단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URL로 모든 페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 전환을 할 때마다 네트워크 로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URL만으로 페이지로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왜 친구들한테 왜 링크 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물론 직접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URL에 따라서 다른 UI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귀찮기도 한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도구가 리액트, 라우터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URL에 따라서 적당한 컴포넌트가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URL로 접근하는 사용자에게는 그 URL에 해당되는 UI를 서비스할 수 있는 퍼머링크 기능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리액트 기본적으로 포함된 기능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npm과 같은 걸 통해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create react app을 사용하고 있죠. 이 도구는 매우 편리하지만 독선적이에요. 이 도구의 제작자가 정해준 도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작업을 하다 보면 기본 도구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create react app eject을 실행하면 감춰진 create react app의 여러 설정을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마음대로 개발 환경을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이젝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덕스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도 참 어렵게 느껴질 건데 자, 리액트의 컴포넌트가 많아지면 컴포넌트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부모가 자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props를 따라가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찾아갈 때는 이벤트를 버블링 시켜야 됩니다. 만약 컴포넌트가 1억 개가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props와 이벤트가 움직여야 될까요? 이건 뭐 완전히 강남역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가 리덕스입니다. 리덕스는 중앙에 데이터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요. 모든 컴포넌트는 그 중앙에 있는 저장소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소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컴포넌트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하게 돼요. 좀 과한 비유지만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리액트만으로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 이 상위 컴포넌트가 조선시대의 왕이고 저 끝에 있는 하위 컴포넌트가 저기 제주도에 있는 신하라고 한다면 왕이 신하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런 시대에는 어명이 지엄하겠죠. 한번 말을 하면은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리액트 위에 여러분이 리덕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마치 왕과 신하가 단톡방이 생겨서 왕과 신하들이 서로 단톡방에서 대화하는 것 같은 편리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리액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그런 기술도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서버 쪽에서 웹페이지를 완성한 후에 클라이언트로 완성된 HTML을 전송하는 걸로 애플리케이션의 구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초기 구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 특유의 로딩이 필요 없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색 엔진과 같은 로봇들이 HTML 태그를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분석하려고 하는 여러 로봇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것을 이용하면 리액트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이란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코드로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죠. 물론 아직 저도 안 해봤어요. 해보고 수업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리액트의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개선해 주신다면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동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료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날 리액트의 생태계는 정말 방대합니다. 거대하고요. 그 거대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공부해 볼 만한 후속 수업들 준비하러 이제 가봐야겠네요. 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